윈디의 미국 기상청 GFS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16호 태풍 노루는 25일 일요일 필리핀 마닐라 북쪽을 지나서 27일 월요일에는 베트남 다낭 동쪽 약 230km 부근 해상과 29일에는 베트남 다낭 서쪽 약 580km 부근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괌 북쪽 바다에서 발생한 이 96호 열대우라는 북극 극진동에 의한 제트기류의 팽창 수축이 최근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 제트기류의 수축기간과 맞물려서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한반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윈디의 미국 기상청 이 GFS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17호 태풍 꿀랍은 일본을 향해서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이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색 마커가 붙었던 96호 열대 요란이 이 주황색 마커로 바뀌었습니다. 노란색 서클 표시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지만 지금의 주황색 서클 경계 레벨은 태풍이 될 가능성이 50%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고 윈디의 미국 기상청 GFS 모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곧 빨간색 서클로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이 빨간색 서클 표시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 표시입니다. 윈디닷컴의 미국 기상청 GFS를 고려해 본다면 곧 17호 태풍 꿀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자면 이 96호 열대요라는 어제 9월 24일 미국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정 마크가 붙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JTWC에서 다시 이 TCFA 통보문이 발효가 되면서 향후 이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TD 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. 문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한반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 지난번에 13호 태풍 무르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그 경로가 북서태평양 먼 바다로 진행이 되면서 이 한반도나 일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지만 태풍의 경로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